안녕하십니까. 세찬아, 예찬아, 이번 주에 유에서 본문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 스토리 잠깐 정리하면, 유에서는 포로 전에 쓰여졌는지, 포로 이후에 적혀졌는지 정확하게 연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상황들로 봤었을 때, 그 포로 전으로 보고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아스라고 하는 임금 생각나시죠? 요아스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요아스도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아스를 숨겨주게 되어지죠.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의 와이프,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어지는데 고모가 몰래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를 키우게 되어지고,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면서 드디어 요아스가 유다 임금이 되어지죠. 물론 아달랴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의 엄마 이세벨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요. 자, 태어나 보니 우리가 태어나는 건 선택할 수 없잖아요. 자, 죽을 위기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붙여주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남쪽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제사, 그 영적인 원리들을 놓쳤지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바알과 아사랴인데, 자,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우상의 내용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는 바알에게 예배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가짜죠. 그것도 몰아내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전세도 거두면서 많은 이제 안정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자, 그에게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되어졌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지요. 영적인 방패망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여호야다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당연히 배웠지요. 자, 그러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요아스가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이도 들었고 이제 왕이잖아요. 자, 그런데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요아스를 많이 이제 부추기게 되어지죠. 자, 그 결과 요아스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다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같이 있는 동안에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또한 율법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요아스 마음 중심 영혼 속에 사실 뿌리내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우리가 실수라고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답,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그 답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날인데요. 요에서 1장에 보면 많은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연재해인데,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셀수 없는 메뚜기 떼가 몰려오게 되어지면서
많은 식물들, 잡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을 것이 없지요. 땅이 황폐해지면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뭔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뒤에 더큰 재앙이 사실 이제 오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어떤 또 재앙이, 국가적인 재앙이 오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내용이 요엘서 1장에 나옵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긴 한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장로들아 니네가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알려주는가?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셋째나 예잖아 이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후대까지 계속 연결되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시대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먼저 시작되어졌냐면, 요새 1장 9절에 소재와 전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을 슬퍼하도다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잖아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성전에서 지금은 이때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전은 텅텅 비고 엉망이 되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영적인 원리부터 이거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봤을 때 이런 많은 육신적인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이방 민족이 침입했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뒤에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어져 있어요. 자, 언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혀가는지, 자,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실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율법에서죠. 구약에서는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도 사실 다 지키지 못해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까지 이미 다 알고 다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완벽한 건데, 이런 자연재해들 또한 이방민족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 하지만 그 연수대로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모아오는 그 구원의 내용이 되어지지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2장 28절에 요엘서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분명히 만민이라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유에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어졌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죠.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번 주가 이스터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누가 계시나요? 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죠. 자,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힘든 내용들이 와도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유에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일들이 분명히 시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질 때, 자, 누가 승리하는가? 하나님의 자녀. 무엇으로 승리하나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이죠.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세차나 예차나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